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대기와 해양, 바로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요, 바로 이제 대기와 해양의 변화,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날씨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기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중단어는 바로 이제 대기와 해양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의 변화. 그 중에서도 날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삶을 지내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러 가지 날씨, 맑은 날도 있을 것이고 흐린 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뭐 눈 내리는 날, 그리고 뭐 황사, 미세먼지 뭐 이런 다양한 날씨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 날씨들의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단원들이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다의 구조와 그 다음에 바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대기와 해양의 변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단원은 우리가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인 바로 이제 일기도,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단원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기압, 우리의 1년의 날씨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고기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기압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 해요. 자, 기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들 알고 있어요. 바로 공기의 압력이죠. 그렇죠? 자, 공기의 압력, 바로 이제 다시 말하면 대기의 압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기가 압력이 있냐? 압력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누르는 힘입니다. 누르는 힘. 자, 그러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인데, 공기가 누르는 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누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사기 가지고 혹시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빈 주사기에 한쪽 끝을 이렇게 막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쪽 끝으로 이렇게 쭉 누르다 보면은 얘가 푹 하고 끝까지 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누르다가 딱 막히죠. 그쵸? 여기 공기가 안에 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 더 이상 안 눌리는 게 바로 요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압의 실차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기압이, 근데 이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이 공간에도 바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압력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죠. 이 공기의 압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개념적인 걸로는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풍선에서의 그 공기의 압력, 공기가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이렇게 풍선의 벽을 때리는 그런 힘을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가 중력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꾹꾹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대기의 압력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풍선 쪽보다는 이제 공기가 누르는 힘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 머리 위에서. 자, 그럼 볼게요. 내 머리 위에 요렇게 공기가 나를 누릅니다. 자, 요렇게 누르는 힘이 이제 기압인데요. 그러면 내가 기압을 강하게 받느냐, 약하게 받느냐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에 달렸을까요? 그렇죠. 결국엔 나를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기가 누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기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공기의 양이 많으면
기압을 내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 위나 뭐 아니면 아주 높은 데로 가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꼭대기로 가봅시다.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 머리 위에 누르는 공기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양이 적어드니까 나를 누르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고, 그럼 어떻겠어요? 기압이 낮아지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선 기압이 낮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은 게 바로 나를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결국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게 이 풍선으로 생각을 하시든 또는 나의 머리 위에서 누르는 걸로 생각을 하시든 사실 공통점은요, 공기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 즉 공기의 양이 많으면 기압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네. 이거 비례한다라는 기호로 그냥 대충 쓸게요. 자,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으면 기압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양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은요, 바로 이 수많은 날씨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압들이 바로 요 공기의 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갑자기 화면에서 제가 사라졌네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바로 요 공기의 양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고기압, 기압이 높다 입니다. 그쵸?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다들 알고 계세요. 고기압은 당연히 기압이 높죠. 저기압은 기압이 낮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구보다 입니다. 누구보다. 자, 그러니까 기압이 높다는 것은 누구보다 기압이 높냐? 바로 비교 상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고기압과 저기압은 바로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바로 얘들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새끼손가락하고 여기 약지손가락, 제 손가락 두 개 보이시죠? 얘가 얘보다는 길이가 길어요. 그죠? 반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하고 비교해 볼까요? 근데 얘가 얘보다는 길었지만 얘가 얘보다는 길이가 짧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얘보다는 길었지만 얘가 얘보다는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높다라는 거는 그냥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고기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 때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기압은 순전히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만 하면 저기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77쪽, 그 다음에 교재 52쪽을 보시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기압은 주변보다 비교 대상입니다. 얘가 주변보다 비교 대상.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기압은 뭔지 아시겠죠? 저기압은 역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교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공기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는 거는 공기의 양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그렇죠. 공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아요? 저기압은 어때요?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를 상공으로 놓고요, 이렇게 제가 지표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 이게 지금 지표면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여기를 이제 공중, 상공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왠지는 모릅니다. 아, 왠지 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어쩌다 보니까 고기압이 돼버렸어요. 자, 고기압. 자, 고기압은요. 표시를 이렇게 고 또는 영어로 high라고 해서 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한 데가 가장 기압이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주변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고요. 여기가 가장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주변보다. 또는 영어로 low라고 해서 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의 중심. 여기는 저기압의 중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기압의 중심, 저기압의 중심을 제가 이렇게 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공기가 많은 거예요. 어떤 공기요? 이 위의 공기 양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의 공기 양이 많아요, 상공에. 여긴 어때요? 이 상공의 공기 양이 비교적 적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여기는 많고 적으니까 이 공기 양의 차이로 인해서 기압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긴 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공기가 항상 기본적으로 많은 데에서 적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얘기하셨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많은 방향에서 적은 방향,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공기가.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단순하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직선으로 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무언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뭐 하냐면은 지구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데 지구가 자전합니다. 여러분들 자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반구랑 남반구가 자전 방향이 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 기상학 같은 거 할 때는요. 북반구랑 남반구를 사실은 좀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제가 따로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북반구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지금 굳이 써드리긴 할 건데 북반구 기준이라고. 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가 북반구 있으니까. 우리가 북반구 있으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건데 따로 별말 없으면 아 북반구겠거니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자전 방향이 북반구 반대거든요, 북반구랑.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북반구랑 남반구랑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어떻게 되느냐? 회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전. 회전을 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요. 어느 방향으로? 이 저기압 방향으로. 자,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구가 회전하니까.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고 하고 봤더니 얘가 고기압에서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빠져나가는 방향을 지금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그렇죠. 이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네. 그래서 북반구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서로 멀어지죠. 여러분들 지질학에서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발산의 경계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서도 공기가 서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간 공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렇죠. 저기압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는데 저기압으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도 회전해야 된다. 어떻게 회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회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랑 회전 방향이 지금 보시면 반대로 회전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얘는 이 저기압의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모여드는 거는 우리가 수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모여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발산, 저기압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고기압에선 어때요? 그러면 지상에서 지금 보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모자라니까 여기에 모자라는 공기를 어디서? 위에서 채워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채워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상공에서 공기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상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하강기류로 인해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고기압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무슨 날씨길래 그? 바로 얘가 맑은 날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맑음. 네. 그러니까 고기압이라서 맑은 날씨가 아니라요. 사실은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맑은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고기압이라서 맑은 거 아닙니다. 하강기류라서 맑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모여들어요. 수렴해서. 자, 이 모여든 공기, 여기에 공기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모여들어서 아, 잘 모였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론가 이제 가야 되는데 땅 밑으로 그냥 뭐 내려갈 순 없으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기는 위로 솟아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상승기류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얘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텐데 물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은 이 공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나? 요 안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여기에서 구름이 쫙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날씨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최소한 흐린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흐릴 수도 있고 이 흐린 구름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까? 뭐 눈이나 비가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날씨, 우리가 보통 날씨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상승기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압이라서 흐린 게 아니라 상승기류라서 흐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지만 고기압에서는 공기의 양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공기의 양이 적은 저기압으로 공기를 갖다 주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빠져나가서 저기압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공기를 주더라. 그로 인해서 여기에 부족해진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맑다. 저기압에선 여기서 모여든 공기로 인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승한 공기 때문에 구름이 생겨서 날씨가 안 좋다는 거. 이렇게 특징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기압, 저기압에서 우리가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이거의 각각의 종류를 좀 간단히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종류들이 있는데요. 각각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기압은 이제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애가 있고요. 아이고, 갑자기 안 나오네요. 분필이 잘. 네.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죠? 자, 고기압은 어쨌든 맑은 날씨를 사강기류로 인해서 이제 가져오는 애인데 정체성은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고기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고기압의 성질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애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기압이 있고요. 얘네 둘 다 우리나라의 특정한 시기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압은 이제 온대저기압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만들어지는 지역에 따라서 사실 이름을 좀 붙인 건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위도 지역이고 기후로 따지면 이제 온대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저기압이 바로 이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열대지방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남쪽에 좀 무더운 지역이죠. 이 무더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 바로 이제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대저기압하고 온대저기압은 꽤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이 네 개 다 우리나라의 주요 날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익히시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선 이 고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좀 이따 살펴볼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저기압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선이라는 걸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어? 전선이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선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전선을 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고요. 열대저기압은 배웠어도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요. 열대저기압이 강해지면요. 얘가 되거든요. 태풍. 네. 태풍을 만드는 저기압이 전부 열대저기압이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알아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그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도 고기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저기압도 이제 흐린 날씨 또는 안 좋은 날씨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주된 날씨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고기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지만 더 여름에 덥고 습해요. 겨울에는 막 춥고 건조해요. 봄, 여름에도 막 온난한데 되게 건조해. 이런 전반적인 날씨, 계절에 따른 전반적인 날씨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날씨 특성을 결정짓는 거는 사실 고기압의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전반적인 날씨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애들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압은 교과서 79쪽, 그 다음에 교재는 55쪽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기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기압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날씨를 책임지는 그런 기압입니다. 자, 이 고기압에서 그럼 왜 이렇게 전반적인 날씨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고기압이 아까도 봤듯이요. 공기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압력, 즉 힘이 세요. 그럼 여기 생각해보세요. 고기압하고 저기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힘이 좋으니까 고기압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씨에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고기압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이 크게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 고기압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 정체성 고기압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요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 고기압, 한 곳에 머무르는 고기압인데 이 정체성 고기압은 바로 기단의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단. 여러분들 기단이라고 하는 거 다 배우셨죠, 그죠? 아, 기단.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요 기단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단, 여러분들 이름 기억나시는 거 조금 있으시죠? 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단이라는 게 뭐였는가? 그걸 해보도록 하죠. 자, 기단은 공기 덩어리입니다.
어떤 공기 덩어리냐? 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쥐었어요. 공기 덩어리. 이걸 기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기 덩어리는 뭐냐? 아주 커야 돼요. 어느 정도 사이즈냐? 우리나라 땅 덩어리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리고 성질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성질이 비슷한 아주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큰 공기 덩어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질은 뭐냐? 우리가 보통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온도랑 습도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도랑 습도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랑 습도가 비슷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계속 비슷한 환경에서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서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단이 일반적으로 정체성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서 공기가 계속 쌓이니까 공기의 양이 많아져서 이 기단들이 전부 다 정체성 고기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단들은 전부 다 고기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단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정체성 고기압의 정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제 그림 실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다 있으실 텐데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애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날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단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기단과 여기에 있는 기단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큰데요. 자, 이 기단들의 이름은요, 만들어지는 지역의 이름을 좀 따와서 짓거든요. 자, 이 지역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다니는 바로 그 지역, 바로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기단이라는 이름은 좀 빼겠습니다. 쓰기 귀찮아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높은 태평양의 바다인데요. 태평양 중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곳은 꽤나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사실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단 두 가지가 더 있으시죠? 자, 그 중에서 하나, 요기 지역이 있는데, 자, 요기 지역에는 바로 일본, 홋카이도라고 하는 거 북쪽에 그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가 이제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기단이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그 지역을 그 바다 이름에 따라서 바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 하나를 더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지역에 그 중국 대륙이 하나 또 있죠. 중국 대륙에는 이제 그 큰 강인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에 따라서 이 지역에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개의 기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가 전부 다 정체성 고기압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정체성 고기압에 속하는 애들은 세 개입니다. 이 시베리아, 그 다음에 북태평양,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여러분들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단들은 어쨌든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성질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성질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성질은 간단합니다. 온도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으면 고위도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으면 덥겠어요? 춥겠어요? 당연히 춥겠죠. 그쵸? 북쪽이면 춥습니다. 자, 그럼 북쪽에 있으면 추우니까 여기 시베리아하고 오호츠크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은 춥겠어요? 덥겠어요? 당연히 춥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한 기단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도 어떠냐? 오호츠크해 기단도 한랭한 기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쯔강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도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위도 지역이니까 온도가 높은 편이겠죠. 근데 사실 이 양쯔강보다요 북태평양이 더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뜨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양쯔강 기단은 좀 따뜻하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온난하고 얘는 고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습도는 얘도 역시 위치한 곳을 잘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땅 위에 있느냐 물 위에 있느냐를 보시면 당연히 습도가 높은지 건조한지 여러분들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얘처럼 완전 대륙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 공급받을 데가 딱히 없잖아요. 그러면 습하겠습니까? 건조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러시아 땅, 중국 땅 보세요. 여기 습할 이유가 딱히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계단은 한랭 건조예요. 양쯔가 계단도 온난 건조한 계단입니다. 여기 오호츠크의 바다, 북태평양 계단 바다죠? 바다니까 물이 많네요. 지상에, 그죠?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니까 여기는 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츠크 계단도 다 습합니다. 네. 여기도 당연히 다 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렇게 한랭 건조, 한랭 다습, 온난 건조, 고온 다습, 서로 성질이 비슷하지도 않은 네 개가 다 다르네요. 심지어 그렇죠? 서로 성질이 네 개가 다 다른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고기압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기단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큰 바다, 아 태평양 넓죠? 시베리아, 아 땅 큽니다. 이런 애들이 기단으로 딱 위치를 하면서 얘네들이 딱 세력을 키우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주된 날씨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네들의 세력이 강할 때는 우리나라의 맑은 날씨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얘들은 공기의 양이 많고 그러면서 하강기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에 딱 세력을 확장해갖고 딱 머무르게 되면 그때 맑은 날씨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의 계절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겨울 쳐볼게요. 겨울은 춥습니다. 자, 겨울철에 추워지면은 이 시베리아 기단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얘가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해요. 이렇게 쫙 하면서 우리나라로 쓱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기단이 우리나라로 쫙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가 추운데 건조한 거예요. 참 운도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슬슬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 여름에 어때요? 덥고 습해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구 영향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예요, 얘.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의 지배를 받는 시기가 여름철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이 오호츠크의 기단도 정체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자, 얘는 언제쯤 우리나라한테 좀 영향력을 많이 미치냐면 얘는 하나의 계절을 완벽하게 지배는 못하고요. 얘는 초여름 그리고 얘는 초가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쯤이냐면 한 5월, 6월, 그 다음에 한 9월 이럴 때쯤에 영향을 미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얘는 사실 장마를 일으키는 주요 기단 중에 하나예요. 고기압. 그래서 장마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고 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얘가 있는데 양쯔강. 양쯔강 기단은 사실 요 이동성 고기압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 요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동성 고기압은 요 양쯔강 기단 자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좀 힘이 다른 기단, 이 정체성 고기압에 비해서 좀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기단이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마치 포자 같은 걸 좀 놨듯이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쏙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러고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지나갔나요? 요거는 편서풍 때문에 그래요. 편서풍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 주된
기압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큰 바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봅니다. 방향성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편서풍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방향이 이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편서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어쨌든 이동성 고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온난건조한 공기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따뜻하면서도 건조한 날씨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시기에 영향을 미치냐? 바로 온난건조한 시기, 바로 봄, 가을에 영향을 미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봄, 가을에는 이렇게 고기압이 오는데 얘가 하나씩만 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기압이 하나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서 쑥 지나갔어요?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기압이 있네? 여기도 고기압이 있어요. 이렇게 고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기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는 얘기예요. 공기의 양이 많아서. 그러면 요 사이는 어떨까? 여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높은데 이 중간은 갑자기 기압이 낮아요. 그럼 어때요? 중간에 저기압이 하나 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기압이 낮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데를 우리가 기압골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왜 뉴스 보시면 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날씨를 우리나라가 봄, 가을에 자주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양측한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날씨가 맑고 흐린 거는요 상승기류 하강기류 때문인데, 결국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맑은 거고요, 상승기류가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이 고기압은 저기압보다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날씨 형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고기압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한 거를 결정짓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이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얘, 여름에는 얘가 영향을 미쳐요. 봄, 가을에는 양측한 기단,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이 오측회 기단의 영향성을 좀 크게 받는다. 여러분들 이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기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도 온대저기압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